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피커 옆벽과 뒷벽, 1차 벽면과 관련한 세팅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 벽면이라고 불리는 게 스피커의 바로 옆벽면, 그리고 뒷벽면 두 가지를 말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장 먼저 반사음이 도달되는 지점이 옆벽과 뒷벽이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스피커 주변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 거리를 얼마나 띄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후면 덕트를 가진 기종도 있고 전면 덕트를 가진 기종도 있고 밀폐형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의 스피커들은 유닛에서 지향성 있는 소리가 나오지만 이 스피커 자체에서 나오는 통 자체에서도 소리가 적지 않게 나거든요. 그게 이렇게 벽면하고 가깝게 되면은 조금 더 특히 저역 같은 구간에서 붕하고 약간 부스트 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편적 형태의 세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벽과 1차 벽면과의 거리를 띄우실수록 좋은데, 이게 우리의 생활 환경과 약간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오디오 전용음이라면 막 1m, 2m씩도 띄워놓고, 음장용 스피커도 그렇게 많이 띄워놓고 세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게 좋기는 합니다만, 또 반대로 내가 저역을 조금 더 얻고 싶다. 아, 다 좋은데 저역 조금 더 늘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뒷벽, 옆벽으로 조금 더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뒷벽에다가 아예 붙여놓고 오디오 세팅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거꾸로 이제 저역이 좀 많아서 약간 혼탁함? 그런 약간 정신 사나운 듯한 그런 느낌이 반사음이 굉장히 빠르게 청자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그 스피커나 그 방의 공간이 넓을 때에는 이렇게 반사음이 빨리 도달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영향을 특별히 주질 않아요. 이 상태로도 충분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데 방은 작은데 스피커까지 벽에다가 바짝 붙여놓게 되는 1차 벽면과 가깝게 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약간 부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 어지럽다거나 저역이 좀 과하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쓰고 계신 스피커의 특성에 따라 띄워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붙여보기도 하고 그걸 세밀하게 해서 본인이 이 정도면 딱 좋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찾아가시는 과정을 거치는 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전면 쪽 세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렉을, 3단 렉을 4열까지 둘 만큼 기기가 좀 많아서 이렇게 뒀는데, 엄밀히 이렇게 기기 많고 렉 이렇게 많게 포진되어 있는 것이 안 좋은 형태입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기기의 좀, 세팅보다는 기기 자체의 변화가 좀더 크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세팅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오디오의 즐거운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귀찮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급적 오디오 전용 렉도 기기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쓰지 마시고 바닥에다 그냥 내려놓는. 근데 바닥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좋지 않은 울림이 좀 있는 바닥이라고 하면 1단 렉 정도 놓고 수주에다 스파이크 정도 놓아서 기기 바닥에다 깔아 놓으시는 정도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이제 기기를 많이 수납할 때 결국에 오디오 렉이 필요하게 된 거죠. 고급 렉들은 이제 진동이라든가 이런까지도 옆면에 발열 뭐 진동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가만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또 가격대비 메리트가 별로 낮거든요. 그래서 기기가 많지 않다면 어떻게든 렉을 쓰지 않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걸 저는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통의 분들이 이쪽에 이제 TV가 요즘에 대형 TV도 또 저렴하다 보니까 TV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대형 TV의 디스플레이의 LCD 판넬에서 소리가, 1차 소리가 상당히 반사가 되고 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소리가 좀 많기 때문에 오디오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LCD 판넬을 딱 가리는 보호 커버, 흡음 커버 같은 걸 만들어서 쓰시고 또뭐 평가도 어느 정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질 않았고 이런 식으로 스크린 음질 때문에 일단은 TV를 뺐다가 꼈다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만 들을 때는 뒤쪽에 커튼을 달아서 이 TV나 스크린에 의해서 반사되는 소리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게끔 세팅을 한. 이거 그냥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전동식으로 이번에 바꿨기 때문에 쉽게 소리에 대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요. 스크린이 내려와 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반사되는 소리가 약간 더 많은 듯한 느낌이 난다. 이 갭이 엄청나게 크고 막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우리 오디오 생활에 만족감을 줄 수도 있고 불만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안쪽에다가 이제 커튼, 우리 일상용에서 쓸수 있는 흡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이 커튼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공간은 일반적인 가정 환경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라이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브한 부분은 약간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은 흡음재예요. 흡음재는 뭐 베이스 트랩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쪽은 약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별도로 적지 않은 비용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상용으로 쓸수 있는 커튼, 침대, 행거, 뭐 이런 옷, 그런 쇼파, 패브릭 쇼파가 좋거든요. 가죽보다는. 그런 것들이 흡음을 하는데 상당히 일상용으로서 제법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행거 한번 가득 채워놓고 한번 놔보고 빼서 한번 또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흡음재 고성능 흡음재를 베이스트랩이 됐든 음향판이 됐든 디퓨저가 됐든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될것 같다 아니다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음향판 베이스트랩 막 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런 경우를 꼭 그렇게 많이 둘 필요도 없어요. 특별하게 방음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공간, 너무 데드하거나 너무 라이브한 공간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죠. RTA 같은 거 찍어 보면은 딥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피크 같은 거 있는 부분들을 잡아내는 게 이제 그런 음향 액세서리가 되겠는데 그 부분이 꼭 메리트가 있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계측을 통해서 잡아낸다고 했을 때에도 무조건 능사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는 무조건 플랫하게 잘 픽업하고 딥없는 소리를 엄청나게 선호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전면 쪽에서 가급적이면 렉 쓰지 말고 기기도 바닥 쪽으로 깔아서 앞쪽으로 흘러다니는 소리가 뭉치거나 이런 빈 곳들로 새어나가지 않는 세팅을 전면 쪽에서 좀 해두시는 게 좋고 1차 벽면, 2차 벽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 뒤쪽으로 말할 수 있는 2차, 3차, 4차 벽면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작다라고 하면 좀 영향이 제품은 미치지만 공간이 넓은 케이스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조금 불편하게 될수 있는 게 거실 쓰시는 분들은 주방하고 트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쪽으로 좀 소리가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정의감을 조금 해치는 부분 그런 때는 음향판이 디퓨저의 역할보다는 이제 막는 소리 쪽으로 역할을 하는 거에 한번 더 들어가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특별히 별도의 돈을 쓰지 않고 일상에서 쓸수 있는 방법, 거리를 띄우고 붙이고 앞으로 많이 빼고 앞으로 뒷벽에다가 또 많이 갖다 놓고 앞쪽을 좀 이런 식으로 좀 채워도 보고 앞이 아무것도 없게 좀 허전하게 비워도 보고 이게 무대의 스테이징의 크기라든가 뒷벽 뎁스 깊이 쪽을 이제 나누는 요쪽에서의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악세사리나 자잘한 기기들이 되게 많게 되면은 혼탁하거나 그쪽에서 특정 숲에서 땅 하고 울어버리는. 저도 여기서 볼륨 아주 크게 하면은 여기 형광등 나사가 뭐 어디가 약간 덜 좋아진 데가 있는지 거기서 뿅 하는 소리 이런 소리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잡아나가는 거. 나쁜 종파 좀 살짝살짝씩 없애줘도 충분히 재미있는 룸튜닝, 즐거운 음악 감상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는 제 모서리 한쪽 끝인데 이런 곳에다가 뭐 음향판이나 이런 것들 놓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저는 커튼 치고 그냥 LP 렉 같은 걸 넣은 건데요. 그런 데에다가도 선반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커튼이나 이런 안 쓰는 옷가지 같은 것들을 뭉쳐가지고 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방음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 방음제를 요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자르게 되면 저 부분 끝이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하면은 딱 막아지거든요. 모서리 대각선 부분. 효과는 사실 저는 이거 하고서 뭐 특별히 느끼진 못했는데 어찌됐든 잘 느껴지지 않는 뒤쪽 모서리 쪽에 반사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들어서 막 음향판을 쓰고 이런 것들이 되면 좋죠. 바이스트랩도 주파수별로 맞춰가지고 쓰면 피크가 나는 부분들 잡아내면 좋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이런 자잘한 현실적인 사소한 노력들로 음향을 좀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설령 좋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의 취향을 반영시켜 나가는 게 오디오 생활에 되게 굉장히 큰 기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팁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른 부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에 리플에 남겨주시면 제가 뭐 리플이 되었든 추가적인 컨텐츠가 되었든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